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하나님 전에 부르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감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이제 절기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뭐 여러 절기가 있죠. 뭐 유월절, 뭐 장막절, 오순절 이런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들을 정하고 지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이제 교회력을 이렇게 만들어서 절기를 지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제 그 예수님의 생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절기들을 만들고 지키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한 4주 동안을 대강절이라고 해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절기로 합니다. 또 성탄절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을 아주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한 40일 정도를 이제 사순절이라고 해서 주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또 지키는 절기로 합니다.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들은 이때 여러 가지 이제 의식을 행합니다. 이마에 뭐 제로 이렇게 십자가를 긋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만을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지킵니다. 근데 저는 사순절에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우리가 좀 오래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번 더 좀 자세히 나누고 또 은혜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사순절 기간 중에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평안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차 임할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12절 이후에 오늘 말씀과 이제 이어지는 6장, 7장, 8장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때야 하는가 해서 그 성화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기본이 되는 축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하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는 것.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의롭게 된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 땅에서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지막 때 영화롭게 변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 구원, 이신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의 축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화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결국 우리의 이 땅에 사는 삶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비춰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화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성화는 결국 죄의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어떻게 극복하고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화의 삶이 아름답게 이어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장 12절 이후의 말씀들은 죄에 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정리를 해줍니다. 먼저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12절에서 아담의 죄, 그 원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그래서 결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그 세상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큰 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 뚝을 전체를 허물 필요가 없습니다. 뚝을 무너뜨리려면 구멍 하나 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교과서에서 읽은 아주 훌륭한 소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뚝에 구멍이 났는데 자기 팔로 그 구멍을 막아가지고 뚝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하나 그 구멍을 잘 막아내면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뚝에 구멍이 하나 나서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걷잡을 수 없어요. 결국은 뚝이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아주 작은 한 구멍으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만 잘 포섭을 하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한 사람이 불만을 품고 문제를 일으키면 나머지는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포섭해서 다 불만 세력으로 만들고 결국은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만들려고 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다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하와만 딱 잡아가지고 하와를 미혹하고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와가 알아서 합니다. 아담은 하와가 알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냥 넘어졌습니다. 아담이 넘어지니까 아담과 하와라는 제방이 무너지니까 세상으로 악의 물결이 넘쳐 들어오고 덮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는 다 죄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죄는 아담의 원죄가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이 무너진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통해서 보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온 세상이 죄를 진 것으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억울하게 우리 모두가 죄를 지은 것으로 치부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보세요.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다 죄를 지은 것으로 보십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제 가나안의 정복을 시작할 때 여리고를 처음에 잘 무너뜨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올라간 마주하게 된 성이 아이성이에요. 근데 아이성은 여리고 성보다 훨씬 규모도 작고 성도 그리 견고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성에 올라가다가 실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사하고 전쟁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내게 범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내게 범죄하였다. 근데 실상은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싸워서 이긴 전리품을 여호와의 창고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고에 드리는 중에 몰래 몇 가지를 빼서 자기 장막 밑에 숨겨놨어요.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이렇게 보십니다. 여러분,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모두가 죄를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되는 그런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낙원에서 살지 못하고 에덴 동편으로 추방당했습니다. 그 후부터 아담과 하와가 낳은 모든 자손은 에덴 동편에 삽니다. 그들은 낙원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죄인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수용소에서 사는 사람들은 수용소에서 태어나면 수용소 사람이에요. 감옥에서 태어나면 감옥 사람입니다. 에덴 동편에서 태어난 사람은 에덴 동편 사람입니다. 그들은 합법적으로 낙원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게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고 이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누리고 다스리고 지켜라 하신 아주 귀한 생명의 축복의 DNA를 받은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사망의 DNA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모형이에요. 여러분, 옷을 만들 때 제일 먼저 뭘 만듭니까? 모형을 만듭니다. 패턴을 만듭니다. 그래서 패턴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나올 옷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라고 하는 패턴이 망가졌습니다. 그 패턴대로 만드니까 뒤에 나오는 모든 거는 다 망가진 채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의 원죄입니다. 아담의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그리고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랬어요. 오실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 때문에 온 세상에 죄를 가져왔고 온 세상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에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오실 분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오실 분도 이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이 죄 가운데 들어가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실 분도 그분 한 분 때문에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대표성의 원리를 쓰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반대 방향으로 또 한 분 오실 분이 실제로 오실 그분이 그분 때문에 온 세상이 바뀌는 역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하는 이 말씀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15절 이후에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아담의 죄와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행동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죄의 개념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죄는 우리 인간의 양심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 그게 죄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생활 하는데 해롭게 하는 사람, 해롭게 하는 어떤 일, 그런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죄,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그 죄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어떤 한 죄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부수적인 열매들이에요. 그럼 죄의 근본적인 뿌리는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 히브리인들이 죄라고 번역된 자신들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원어로 하타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하타르라는 단어의 원뜻은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에요. 그러면 활을 쏘는 사람이 화살을 재어가지고 활을 당겨서 쏘면 그 화살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관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관역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빗겨간 화살은 활을 쏜 사람의 의도와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히브리인들은 죄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한 것을 하지 않는 것, 또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을 하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것이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겪는 많은 죄의 문제도 결국 거기서부터 파생된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어야 됩니다. 먹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은 해야 합니다.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기준에 합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의롭다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옳다, 바르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옳다 혹은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준이 뭐냐 이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경험에, 또는 많은 사람들이 합의를 한 결론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롭고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옳다 한 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실 때 그것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실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지켜낼 수가 없는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일이었어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율법이 있는 곳에 죄가 더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알고 나서 죄를 더 짓게 된 게 아닙니다. 율법을 알면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기 전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제가 대충 봐도 아마 감옥에 다녀오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감옥에 갔다 오지 않았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고 경찰서에 잡혀가고 재판을 받고 이런 경험이 없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다 경쟁해서 이겨내는 거고, 상대를 밟아야 내가 이기는 것이고, 때로 사람 마음 아프게 한 적도 있지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라는 정도로 생각하지, 우리가 살아온 그 과정들이 아 이게 죄였어, 이게 내가 죄인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내 앞에 있으니까 아 이게 죄였구나, 이게 죄였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 통곡을 하고 통회에 자복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은혜 받고 얼마 안 돼서 다 잊어버리고 또 편하게 잘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더한 곳에 죄가 더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마치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계로 때문에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다른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다른 길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하나도 못 지켰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못했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했어도, 죄인이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고 여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오래전부터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우리가 새까만 죄인이어도,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어도, 무식해서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베드로는 그 말을 조금 더 발전시켰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주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19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함께 19절 읽어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앞에 한 사람, 이 사람은 아담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음으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뒤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이제는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중간에 빠져있는, 생략되어 있는 게 많아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의 문장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이 빠졌을까요? 한 사람의 순종, 이 순종이 무엇인지 순종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순종을 하였기에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셨다 했습니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절대적인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그 강의하는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도 위에는 여전히 그분이 계신 거죠? 그때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주 30년 짧은 시간에,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좁은 공간에 자신을 제한시켜서 묶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시 동안만 아주 어려운 나라,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나오지 않고 전기도 없는 나라에 가서 잠시 동안만 지내는 것도 우리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주 제한된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순종하심으로. 한 사람의 순종은 첫째는 성육신이에요. 두 번째로 그 한 사람의 순종은 십자가를 지신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온갖 수치와 수욕을 당하시고 고난의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가.
겟세마네에서 그분이 하신 기도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예수님은 자신이 땅에 왜 오셨는지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여 하실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그분이 하신 그 순종의 일들을 우리가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믿을 때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에 생략된 내용들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주와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대속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의롭다 여김 받은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의롭다 여김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우리 육신이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를 닦고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를 거듭거듭 하나님의 백성처럼 훈련시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가 변화가 되면 우리 가정이 변화합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하면 우리 이웃이 변화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바뀌지 않고 세상이 다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내 작은 촛불 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촛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분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되고 또 그 옆에 사람이, 그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되고 그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다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한 사람은 세상에 죄를 가져왔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그 한 사람이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공동체를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반대 방향으로 공동체를 이끌고 갔습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여러분 저와 한 분 한 분이 그 나중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또 생명을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자,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충성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